파라올림픽에서 12년 만에 한국 수영의 메달을 안긴 김우민 선수는 어릴 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. 수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노력 끝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거듭난 김우민 선수를 박수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만나보겠습니다. 파리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연합뉴스 TV를 찾은 김우민. 생전 처음 생방송 출연도 해보니 올림픽 메달이 조금씩 실감납니다. 조금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니까 좀 네, 올림픽 메달을 땄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. 불과 보름 전 시상대위에 선 순간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기 때문입니다. 되게 많은 관중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관중분들이 서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는 게 뭔가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.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이 됐지만 그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. 수영을 좋아하는 아버지 권유에 의해 초등학생 때 배영 선수에 도전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성적이 나지 않으면서 철인 3종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까지 했습니다. 가까스로 자유형 장거리 기대주로 발돋움했지만 3년 전 생애 첫 올림픽이던 도쿄 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.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차근차근 딛고 올라온 노력형 선수였기에 수영 꿈나무들에게 하고픈 말도 불가능은 없다였습니다. 일단 목표를 항상 크게 잡고 훈련 과정에서 진짜 그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. 비록 메달은 하나였지만 자유형뿐 아니라 개형, 배영, 평영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한 한국 수영. 김우민은 더 빛날 4년 뒤를 자신했습니다. 올림픽 무대에서 많은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뛰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수영이 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대한 오래 하는 게 네, 목표입니다.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